원래 근데 매너가 거야? 몸에 배어 있구나. 맞아. 그래 아니야? 아, 뭘 못하겠어. 어머, 아까 그런 폰 꺼내지 마. 네? 폰 꺼내지 말라고. 아니, 아까 좋은 그림이 있었는데. 네? 무슨 그림? 여러 순간. 아, 잘 찍는다. 잘 찍는다. 전지적 허용 시점. 허용 시점. 집중. 어떡해. 야, 대박이다. 됐겠죠? 엥?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이게 엎어질 수밖에 없네. 위에 이제 바지 같은 거 좀 더 곁들여 볼까요? 아, 매너가 진짜. 그래서 또 매너가 그냥 장착되어 있어. 매너가 장착돼 있어. 저게 매력이야. 자연스럽게. 그렇죠. 페타 치즈라고 하는 건데 손을 으깨서. 으깨서. 아, 역시 잘한다. 네, 진짜 완성됐습니다. 아, 완성할게요. 있어 보인다. 형게 제일 있어 보이네. 그러니까 저 제일 예쁜데요? 역시 밥공기 엎은 거. 와, 이거 여름밤에 진짜 와인 한 잔 딱 먹으면서. 바게트 위에다가 브루스케타 형식으로 빵을 같이 먹으면 맛있어. 브루스케타 너무 좋아. 그래서 구운 빵에다가 집에 뭐 크림치즈라던가 아니면 마요네즈 같은 거 있으시면 같이 네. 또 이렇게 발라가지고 그 위에다 같이 한번 얹어서 또 한번 먹어볼게요. 네네네. 네. 역시 우린 정성이야. 오, 먹음직스럽다. 맛있겠다. 바질까지 해서. 최근에 이 약간 요생남, 요생남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남자가 요리 잘하는 게 진짜 매력이 좀 있어요? 엄청나죠. 제가 아, 그래서 남편도 요리사예요. 결혼했어요. 네, 결혼한 지 한 5년 됐어요. 5년? 네. 아, 진짜요? 네. 그거 아세요? 여자들은 가장 기분이 좋아질 때가 아, 이런 거 궁금해. 나도 그런 거 궁금해. 남자친구가 요리해줄 때? 맛있는 거 먹을 때. 근데 그거를 그치. 내가 사랑하는 남자 해준다. 너무 좋을 것 같아. 네, 맞아요. 아, 네. 약간 요리 잘하신다고 좋아하시는 거. 아, 요리해주면 좋죠. 그렇죠. 아~ 요리에 관심이 생긴 게 이제 엄마가 요리를 되게 그냥 잘하시고. 좋아하시고 잘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관심이 생기고 그 베이징올림픽 끝나고 요리를 쿠킹 클래스를 계속 한번 배워보고 싶다 했는데 그게 안 여유치가 않아가지고 이번에 배운 게 되게 좋은 계기가 돼가지고 전 진짜 개인적으로도 가서 해보고 싶으니까. 근데 태화웨이도 쿠킹 클래스 하고 싶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요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신랑 수업을 하면서 알게 됐지만 저도 촬영도 너무 잘하시고 큰 메리트지. 네. 그런 거 보면서 저도 요리 꼭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한번 가자. 그 생각이 있죠. 진짜.